안녕하십니까. 약들 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영양제를 섭취할 때 이건 꼭 알고 드셔야 된다.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영양제를 섭취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상식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꼭 숙지를 하고 보충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셔야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영양제를 꾸준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췌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 생각까지 버무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상식은 영양제 섭취할 때 기본 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지 안전하고 식전 식후에 먹어야 되나 언제 먹어야 되나 영양제 섭취할 때 기본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D를 먹을 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나에게 잘 맞는 용량,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C 이런 것들 섭취하실 때 어떤 용량으로 섭취하셔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 영상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에서 약들약 띄고 오메가3 섭취 방법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옵니다. 거기 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축약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그 제품에 이렇게 라벨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지 그걸 꼭 보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제는 음식을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약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났는데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영양제를 빨리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죠.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에서 약으로 오인하거나 이렇게 영양제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약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가 되게 아프시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뭐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빠서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하고 이럴 때 영양제로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먼저 식사를 잘 하시고 균형 있게 운동도 하시고 생활 습관 일찍 주무시고 핸드폰 조금만 보시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영양제의 맹목적인 이런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걸좀 주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양제들을 처음 구매했을 때 부작용 체크를 꼭 하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영양제들의 부작용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K1을 드실 때는 와파린 같은 거나 혈전약을 드실 때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오메가3나 뭐 은행잎제제 같은 걸 먹을 때 이런 혈액순환제와 같이 중복해서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석이 심하신 분들은 칼슘제를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고, 블랙홋이라는 그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되는 그 생약제제를 드실 때도 우울증약이나 심장약이나 피임약 같은 거랑 상호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호작용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제는 항암치료 받을 때 치료를 방해하기도 하고, 간수치를 높인다든지 알러지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영양제들의 부작용을 꼭 인지를 하고 있자. 부작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약들약 오메가3 부작용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의 질을 판단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워낙 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쉽게 생산해내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그래서 퀄러티, 이런 제품의 질을 보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해당이 돼요. 뭐 광고만 하고 가격은 비싸고 품질이 조약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잘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이 디테일하게 갖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약들약 채널을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GMP 관련된 인증 마크가 있나 확인을 하고 GMP를 대항해주는 NSF 같은 기관의 마크가 있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컨슈머 랩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검진한 제품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제품을 드실 때꼭 아셔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랑 꼭 상의하고 먹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은 뭐 의사, 약사, 한의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고약사 채널을 활용해서 영양제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약과 함께 먹을 때는 주치의와 협의해서 약사와 상담을 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같이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수술 전에는 끊어야 되는지
계속 먹어도 되는지를 전문가와 협의를 꼭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될 내용은 뭐 내추럴, 뭐 자연, 뭐 천연 이런 것들이 단어가 들어가도 이100% 자연 유래는 아니다. 일부 성분만 천연 유래 혹은 일부 성분만 생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맹신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천연 자연 제품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생약 제품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이 되게 강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꼭 숙지하셔야 되고 적절한 용량 이런 것들 체크하라. 처음 구매하셨을 때꼭 기억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영양제를 섭취할 때꼭 알고 계셔야 될 여섯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제의 용법, 뭐 부작용, 안전한 용량,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의해야 되고, 좋은 제품을 찾는 기준을 가져야 되고, 수술이나 약과 함께 먹거나 치료 목적으로 먹을 때는 의사나 전문가와 협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용!